지금 상태는 이거 뭔데 이거 뭐. 지금 뭐야? 사슴이네? 웃긴 놈이네. 후쿠시마 진자. 근데 뭐 김지원 박사님 뭐 어떻게 오신 그 뭐 소감이랄까 뭐 좋네요. 아 네. 배 타고 오니까 더 좋고요. 아 네. 되게 뻔한 얘기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저는 신사에 들어오는 문을 네. 잘 봐야 됩니다. 네. 네. 우리 참여는 네. 바위 지금 보이는 방파제 네. 이렇게 까맣게 이렇게 보이는 부분처럼 네. 네. 저 신사 들어오는 문에 이쪽 부분이 이제 돌로 되어 있어요. 아. 사람 크기만큼 돌로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 우리 참여는 아, 예. 우리 참여는 더 장관이죠. 우리 최병화 선생님께서 뭐 무뚝뚝 하셔가지고 잘 안 해주실 것 같은데. 어이, 애기 줄만한 게 좀 있는데? 어디요? 뭐 있잖아요, 저. 아, 고양이. 왜, 뭐, 애기도 있고. 요구하고 있어야지. 아, 네. 우리 집사람 최병수 선생님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아, 네. 전 작년에 똥가방 했어요. 100 썼어요, 100. 저도 수성을 해드리겠습니다. 헬로.
여기 이렇게 사슴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뭐 잘 모르겠는데 홍콩의 그 사원 같은 그 어디야 리퍼스 베이 갔을 때 생각이 나는데 여기는 이 규모는 훨씬 웅장한. 원래는 저기 물이 이렇게 많이 찬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저기 이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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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땅이 물로 보이는 거예요. 아. 지금 보면 이런 데는 네. 입겨 있잖아요. 네. 근데 새 거잖아요, 근데. 네. 이게 다 말라서. 아, 날아간다면 물 때문에? 아, 태풍. 얘는 다 사람이 왔구나요? 네네. 여기 평소에는 물이 찬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물이 없어서 이렇게 밝은 수가 있네요. 학생들이 많이 구경을 하네요. 선생님 여기 지붕 재질이 뭐예요? 네. 재질은 생겨요. 선생님 모르세요? 토죠. 마무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걸 켜켜이 이렇게 저기 이겨 붙인 것 같아. 참 좋은 재질이야. 그러니까 저렇게 하면은 비가 오더라도 습기를 이거 좀 특이한 점 없어요? 구체적으로
옆에서 양쪽으로 인내가 제가 이게 두 번째가 이렇게 맞대면서 만나는데 그래서 내가 여기 보시면 다 보여요. 껍질을 막 이렇게 겹쳐놨어요. 그치? 그러니까 이거를 아교 같은 거 있잖아요. 응. 그 식초류의 그 본주 같은 거 있잖아요. 응. 그런 거로 이렇게 우리나라 국물에서 보면은 장판 제가 안 팔고요. 그 호박 그런 거를
해가지고 그 장관에다 하잖아요. 아. 일단 모양이 틀려. 야.
찍혀요 여러분. 기둥을 얘가 이제 빠질 수 있으니까 막 움직이다 보면 그걸 잡아줘서 기둥이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역할만한 위로 내려오는 기둥이 키가 크시면 좀 찍을
이거는 팔짝 형태로 돼 있어요. 이거는 막대로 돼 있어요.
제가 광각을 좋아해요. 아, 나도 그걸 좋아해서 직접 가르쳐야겠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건물을 한번 딱 찍으면 탁 나오니까. 어이, 프로페셔널하게 또. 티가 입으로 보셔야 이렇게 하시네. 그래도 칭찬은 좋죠. 네. 닭도 날개 한다. 닭도 날개. 유난히 유두정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맨날 유두정 얘기만 하세요. 저는 그게 제일 잘 아니 그게 제일 잘 맞네요. 그렇죠. 부시라고 해가지고 예예 예. 아까 최병원 선생님 말씀하신 게 제일
그러니까 이게 800년 전 정도에 나온다는 거예요. 얘는 좀 틀리네요. 지금까지 보던 거랑. 바쁘네. 이동문 대표님이요? 대표님 오시래요.
지금 이거 뭐라고 이렇게 갖다 놓은 거예요? 저기도 나무 전신 같은데? 아, 신성샤는 나무다? 저기도 구멍 뚫린 나무를 전신했더라고. 아, 알겠어요. 성공성을 의식하시는데. 의식해 주셔야 돼요, 이거. 아까 어디 돌아서 나오면 출구 나온다고. 아저씨가 거기서 기다린다. 아, 저기 계시네. 예. 네. 어, 근데 우리 연구원 어디 갔지? 어제 무슨 말 하셨어요? 왜 오늘부터 아침부터 왜 그래? 아니야. 저 탑은 100개 재현 단지의 탑이랑 비슷하네요. 어, 저도 그 생각했는데. 탑도 탑이라서 탑이. 아시겠어요? 아, 내가 오겠지 하고 가는 거예요.
이거는 음식 그 뭐야 아이템이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네. 뭐 키티빵도 있고 막 그런. 맛있겠다. 저런 것도 맛있게 생겼어요. 뭔지 잘 모르겠지만. 아, 그래요? 미쳤다.